삼척 지역에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충전소와 생산 설비에 이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 실증 사업도 진행 중인데 이들 사업에 대한 안전성 우려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인근입니다. 수소 생산 설비와 수소버스 충전소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내년 4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하루에 수소연료 1,000kg을 생산해 절반은 수소버스 충전소에, 나머지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에는 오는 2023년까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타운하우스형 주택 11동이 설치됩니다. 수소에너지를 냉난방이나 전기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실증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수소 관련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수소 안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 등을 거론하며 수소 생산 설비의 안전성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아파트 인근에다가 두도록 하면 그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위험 시설물인데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역에 들어서는 수소 생산 시설은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달라 폭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입장입니다. 수소가 이제 폭발한다는 것은 수소에 산소가 결합이 돼야지만 폭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CH4에서 수소를 걸러내는 거니까 산소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전하다. 또 안전거리와 방호벽 등 수소시설 기준을 준수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